안녕하세요. 오랑오랑TV 김성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아, 코로나 사태가 참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가 청정제주라는 말이 있었는데 말이죠. 12월 들어서는 상황이 아주 안 좋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히나 여태까지는 뭐 관광객이라든지 네. 입도객들 또 해외 입국자분들이 확진자였다면 이제는 지역 내에서 계속해서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더 불안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8일 금요일 0시부터 제주도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는데요. 사실 행정기관의 지침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함께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첫눈 내린 거 보셨어요? 네, 그럼요. 어떠셨어요? 아우, 저는 막 사진 찍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서. 네. 진짜 이렇게 좀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 없는데 또 이제 다가오는 연말 또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즐기지는 못하더라도 또 캐럴이나 이런 뭐 트리를 만들면서 네. 소소한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에게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저희 오늘 와랑와랑TV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김영찬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요?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 네네. 아침에 한 6시, 7시쯤 되면은 이제 문자가 하나가 딱 그렇죠. 재난문자 이런 거 예, 재난문자가 와서 이제 하게 되면은 보시면 전부 다 아이고. 확진자 발생, 확진자 발생. 네. 그리고 또 요 며칠은 눈 때문에 이제 뭐 1100도로, 뭐 516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라 이런 네. 문자들. 아, 한 주간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한숨을 좀 많이 쉬셨던 그런 한 주가 그렇습니다. 좀 아니었나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 오늘 주제는 뭐 한숨인가요? 아니요. 예. 네. 이맘때쯤 네. 이제 12월쯤 되게 되면은 좀 올 한 해 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2020년도 네, 올 한 해 어떤 해였는지 여러분들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서 저랑 한번 좀 살펴보시죠. 국제국제한 이슈 중심으로 가볍고 빠르게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네. 4월 15일. 4월 15일. 네, 어떤 날인지 혹시 총선. 총선이죠. 네. 자유총선. 아, 총선. 역시. 맞아요. 네. 이미 좀 까마득하게 좀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예, 예. 네, 바로 4.15 총선이 열렸습니다. 우리 맞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게 또 4.15 총선이 더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게 이게 코로나 시국 속에서 네, 많은 됐었죠. 우려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네. 너무나 또 아무 일 없이 네. 무탈하게 끝났기 네. 때문에 더 기억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제 불꽃 튀기는 이제 그 선거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끝에 이제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이 세 분의 이제 민주당 의원이 좀 당선이 됐습니다. 제주 정치사의 전무후무한 5번 연속 새성 민주당이라는 신기록이 좀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당시에 네. 그 당선된 의원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도 인터뷰도 아, 해보고 했었죠. 네.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재선인 거고 네. 또 한 그렇죠. 분은 올해 이렇게 새로 국회에 입성한 건데 그렇죠. 네. 참 뭐 이제 갓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네. 좀 제주 지역의 대표 얼굴로서 좀 요망지게 네. 활동을 앞으로도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슈는 제2공항입니다. 네, 네. 2015년 제2공항.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발표된 이후에 제주도 사회에서 주요 갈등 현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제2공항 갈등은 내내 이어졌습니다. 네. 국토부와 이제 반대 측이 나서 가지고 이제 여러 차례 걸쳐서 이제 토론회가 열렸고요. 결국 최근에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제2공항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에 나서기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네. 여론조사는 내년 1월 11일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 측에서 여론조사 설문 문항과 방식에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전히 갈등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5년 동안 지금 계속 갈등이 좀 이어져 온 현안인 만큼 네. 무엇보다 이 갈등이 잘 봉합이 돼야 될 텐데 말이죠. 네네네. 끝까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영동. 네. 네. 노영동에 이제 들어선 네. 거대한 건물 혹시 알죠? 알죠? 아유, 알죠, 알죠. 드림타워. 예. 드림타워. 최근에 또 반짝반짝 예쁘게 빛도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18일 드디어 네. 개장을 합니다. 네. 네. 전국 최대 규모로 이제 270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2016년 첫 그 착공한 이후 약 4년 만이고요. 텁하기부터 시작하게 된 무려 36년 만에 지금 준공이 된 겁니다. 하지만 빗공해 문제, 태풍 발생 시 이제 빌딩풍 발생 가능성, 하수 처리, 뭐 교통량 증가 문제 등 이제 이런 다양한 좀 문제들이 좀 제기가 돼서 앞으로도 좀 지역 사회에서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 뭐 이제 다루기도 했었고요. 뉴스에서도 그렇습니다. 좀 맞아요. 다뤘었고요. 많이 다뤄졌었죠. 네. 근데 이게 정말 비행기 타고 저 위에서 봐도 저거
보인다. 네. 이러지 않나요? 아, 네, 정말 맞습니다. 그 어디에서든지 약간 존재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네. 인근 주민들에게라든지 이런 따라오는 불편 사항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주변에 앞으로... 이제 뭐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교통편에 대해서 좀 불편을 좀 원하 불편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주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지금도 그 근처가 사실 교통량이 좀 많은 네. 구간들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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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잘 해결이 되어 가기를 또 바라봐. 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그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특히 그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노력을 또 허탈하게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올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응시생 합격자가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 진짜. 합격자를 정정했다가 또 바뀌고 네. 막 그랬었죠. 맞습니다. 네. 그 최종 합격자를 재공고하는 과정에서 추가 합격자가 탈락을 하고요. 새로운 응시생이 합격하는 일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교육청에서는 체육교과 실기평가 성적이 누락되고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업무 실수로 인한 문제가 생긴 건데 교육청은 응시자를 만나서 사과를 하고요.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그 당사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게 순식간에 천국과 그렇죠. 지옥으로 그렇죠. 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그 정말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속상했을 건데 네. 이런 일들이 진짜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소식은 네. 지난 10월입니다. 최근이죠. 네. 네. 제주 시내 갑작스러운 악취 소동. 악취 소동. 아, 맞습니다. 기억나요? 있었던 기억나요? 거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래서 뭐 온갖 추측이 많았었는데 네. 이게 뭐 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네. 네. 저는 그때 그 친구랑 밖에 있었는데 네. 제 친구가 이제 그 혹시 속이 안 좋냐? 아. 이런 얘기까지 좀. 맞아요. 이런 이야기 그럴 수 있죠. 네. 네. 해가지고 좀 아니라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 지진 전조 증상도 아니고 다른 이유도 아닌 그 봉계동 일대 목초지의 퇴비가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네. 제주시 봉계동에서 시작된 악취는 뭐 삼양, 연동, 뭐 노형뿐만 아니라 20km 떨어진 외도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악취 문제는 이제 뭐 소동으로 일단락 됐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저도 그때 맡았었는데 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종류의 향이었거든요. 정말 강했습니다. 네. 정말 네. 다음 소식은 네. 올해는 태풍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연달아 오는 태풍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제 9호 태풍 마이사 그리고 제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이제 도내에서는 도로와 교량 등 이제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농수산물 피해 등 약 7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맞아요. 또 네. 여름에 또 이 태풍 때문에 또 많이들 또 힘들어하셨죠. 네. 그렇죠. 네. 무엇보다 장마도 길었었고요. 장마도 길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재라한 이슈가 남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올해 뭐니 해도 최고의 이슈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일상을 우리의 삶을 또 송두리째 네.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가 이제 뭐 고통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우울증. 네, 뭐 불안감, 네,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금 생채기를 좀 남기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연초부터 뭐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져 왔고 네. 지역 경제 충격이 어쨌든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크고 작은 행사나 이제 모임이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됐고요. 네. 제주 관광업은 이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급속도로 관광객이 줄어들다가 잠시 5월, 6월에 이제 회복이 조금 됐다가 다시 또 코로나가 심해지면 감소하고 이런 주기를 좀 반복이 됐거든요. 네. 특히 그 코로나 장기화로 답답한 국민들이 여름 휴가 무렵부터 제주도를 많이들 찾아오셨어요. 네. 그때 이제 제주 관광세는 다시 회복하는 듯 보였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또 도내 골프장 그리고 호텔 등이 꽉 찼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전국적인 코로나 강세와 제주 사정이 좀 바뀌면서 다시 관광객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사실 이게 관광객분들이 와서 또 좋기도 하지만 경제 활성화도 되고 좋기도 하지만 이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지역 경제가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주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도 이뤄졌었잖아요. 네, 정부에서도 이제 재난지원금 지급이 됐고요. 제주 차원에서도 도민을 대상으로 6월과 9월에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만간 그 정부 특별고용지원금에서 제외된 전세버스 종사자와 6월 이후 신규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여행업체, 문화예술인 단체 등에 또 별도로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네.
그나마 우리 제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 지역이다. 또 이런 자부심도 있었는데 말이죠. 네.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주형 방역을 뭐 표방하면서 공항 그리고 항만 등 이제 제주로 들어오는 관문에서부터 확진자를 차단한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네. 이것도 어느 순간에 방역이 좀 뚫리고 말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몇 번의 고비가 좀 있었습니다. 뭐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지역 감염이었는데요. 일단 뭐 산방산 탄산 온천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발 소규모 집단 감염 기억하실 거고요. 네. 그 다음 최근에 이제 진주 이통장 회장단 네. 그리고 대기고등학교 네. 그리고 지금 김녕성당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7일 김녕주민 2천 명이 좀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그 제주 지역 사회에 어떤 식으로 퍼지고 영향을 줄지 아직도 가늠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제주가 좀 비교적 좀 작은 지역이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전염병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크긴 한데 네. 그리고 또 현재 의료진들의 피로도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1월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이제 최근에도 확진자 수가 엄청 급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피로도가 극심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엊그제 그 보건소에는 이제 수백 명이 몰려서 자정까지 검사가 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느껴지고요. 또 실제 역학조사관이 좀 탈진하는 일도 좀 발생을 했다고 네. 합니다. 아이고. 뭐 제주대학교 병원 등 이제 코로나 치료 병원들의 의료진도 극심한 피로를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료진들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네. 조심하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백신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접종이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우리 현재로서는 우리 최대의 백신은 마스크와 철저한 네. 개인 방역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영철 씨 오늘도 이렇게 연말 결산 느낌으로 네.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멋있게 한번. 네. 뿅. 네. 아이 고맙습니다. 와랑와랑 시사 김영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그리고 네. AI 올 한해 또 많이 들렸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AI와 거의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땡땡아 부르는 거 있죠? 네네네. 네, 우리 스마트폰 부르는 거. 네.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정말 다 해줘요. 아. 뭐 몇 시인지 알려줘. 그리고 졸릴 때는 나 10분 후에 알람 맞춰줘. 이런 것도 네. 하고요. 저는 이렇게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좀 세대가 약간 아직 좀 낯서시죠? 네, 있긴 하지만 아직 네. 어색해서 못 부르겠더라고요. 네, 이걸 기계한테 이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런 걸 낯간지러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연습해보세요, 한번. 진이. 네. 자,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은 사실은 사물 인터넷, 뭐 자율주행 같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미래 사회를 앞당기는 견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또 일상생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묻지 않은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제주. 이런 아름다운 풍광에 반한 방송인 이은정 씨는 2년 전 부산에서 제주로 이주해 왔습니다. 맛있겠다. 쉬는 날이면 오름으로 바다로 여행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아, 진짜 좋다. 근데 저는요, 진짜 제주에 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정말 바다였던 것 같아요. 업무에 지치고 막 일상에 지쳤어도 바다만 보면 제주의 그 푸른 바다만 보면은 마음이 다 녹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은정 씨는 특별한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는 박물관, CCTV로 더욱 안전한 올레길,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만나는 인공지능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제주의 역사를 만나는 국립제주박물관. 이곳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고 하는데요. 마이크가 켜지면 말씀해 주세요. 너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QI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국립제주박물관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격적으로 전시를 보기 전에 잠시 고개를 들어 천정을 봐주십시오. 커다란 누림이 있는데요. 생누리를 이어붙인 스테인드글라스 쓸 작품입니다. QI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공학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전시 안내 로봇입니다. 2년 전부터 전국의 박물관과 공항에 도입돼 어린이와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코로나19로 대면 해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역할을 더욱 해내고 있습니다.
시범 테스트 과정 중에도 어린이 코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과 해설로 흥미롭게 구성하였고 일반 코스도 영어, 중국어, 일어, 외국어로 전시 해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전시 해설 기능들은 많은 관람객들에게 만족도가 높았고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큐레이팅 로봇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비대면 수요가 커지면서 서비스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층이 증가하면서 의료와 돌봄, 교육 등 더욱 확장된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 로봇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은 미래에만 저렇게 신기하게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오늘 실제로 와서 직접 보니까 신기했고 로봇가 먼저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나 부모님들한테 듣는 것보다 더욱더 재미를 느끼고 또 국민 박물관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고 또한 자꾸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QI는 박물관 해설 기능뿐 아니라 주변 관광지나 문화시설, 축제 행사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인공지능 로봇들의 다채로운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QI 안녕! 잘 지내? 이번엔 남북의 정취 가득한 서귀포로 떠나봅니다. 고즈넉한 겨울바다를 보며 걷다 보면 절로 힐링이 되는데요. 홀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인적이 드문 곳에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제주 여행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근데 혼자 여행 오니까 아무래도 치안 부분이 살짝 걱정되긴 해요. 범죄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곳은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 내에 위치한 CCTV 통합 관제센터입니다. 이곳에선 제주도 내 8,000대가 넘는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관제원들이 8,175대의 CCTV 카메라를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이제 육안으로 식별을 해야 돼서 불편함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야간에도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갔을 경우에 화면에 표출이 됨으로써 더욱더 효과적으로 관제할 수 있어 편리함이 좋아졌습니다. 선별 관제라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이나 차량의 움직임만을 감지한 다음에 표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관제사분들은 보시고 다음 거 보시고 다음 거 보시고 할 필요가 없이 이벤트가 뜬다는 것은 사람의 움직임과 차량의 움직임인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이 움직여야지 아니면 차량이 움직여야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센터는 올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람과 차량 등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객체 인식 기술의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범죄에 노출된 현장을 발빠르게 찾아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제하는 도중에 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쪽에 주변에 있는 카메라를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이벤트가 발생한 화면에 물방울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카메라가 위치한 폴대로 자동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영상 보기를 누르면은 그 폴대에 위치한 그 카메라 네 대를 동시에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제주에서 열리는 전기 자동차 엑스포. 올해는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된 끝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홍보관과 화상 글로벌 컨퍼런스를 여는 등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율주행,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150개가 넘는 기업들이 참여했는데요. 도심 항공과 자율주행과 같은 미래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제주에는 하늘을 나는 이모빌리티가 또 자율주행 그런 시대가 와서 이제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우들이 제주도는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그런 희망찬 제주가 되지 않겠는가. 인공지능이 날로 발전하면서 자율주행에 관한 연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에서는 국내 기술의 자율주행차 실증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라이다라고 하는 이제 3차원 입체 영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와 레이더라고 하는 2차원 영상을 파악할 수 있는 센서가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GPS가 기본적으로 그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탑재가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센서들을 통해서 차량의 위치와 방향과 속도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돼서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율주행 실증 코스는 제주국제대학교를 출발해 인근 아파트 단지와 제주대학교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8.5km 거리의 구간입니다. 태풍과 비바람 같은 환경과 시시각각 바뀌는 도로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이런 실증 테스트를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요. 1차 구간은 굉장히 짧은 8km 정도 구간이고요, 왕복. 2차 구간 내년에 좀 더 확장할 구간은 저 밑에 있는 아라지구까지 포함해서 약 한 20km 가까이 되는 구간을 이제 그 자율주행 그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 정보를 통해 전방의 차량과 차선을 감지하고 다양한 교통 표지판과 보행자를 인식합니다. 더 나아가 어두운 밤이나 눈비가 내리는 기상 환경에서도 높은 정확도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데요. 노면의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노면 데이터를 만들면 사고율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이런 자율주행 셔틀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협력하여 국토부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 단지 일대가 시범 운행 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업들이 기술 상용화를 실현해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하고 또 더 많은 투자와 함께 인력 채용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던 생활 밀착형 로봇이 어느새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라는 신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더 많은 복지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까 전에 내레이션에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이 로봇이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정말 성큼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아까 전에 박물관 해석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면 아이들도 무엇보다 네.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정말 친구처럼 친구가 옆에서 해설을 해주는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또 요즘은 식당에 주문을 하러 가도 로봇이 네, 주문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는 로봇도 있잖아요. 서빙도 하고요. 네. 훨씬 그런 그 AI가 우리 가까이 또 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그 8천 대가 넘는 CCTV도 예전엔 다 일일이 찾았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걸 도와주다 보니까 굉장히 또 빠르게 또 편리하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인공지능이라는 건 참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가장 최고의 도구라고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또 제주에서는 이 평화로 구간이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머지않아서 이 자율주행자를 차를 타고서 제주를 여행할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와랑와랑TV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 FC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우리 지다희 리포터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재정비를 하고 리그에 출전을 하기 직전에 딱 이야기가 끝나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네 오늘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제주 유나이티드의 승격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못하면 욕먹는 구단이잖아요, 성격을. 우승을 못하면 욕먹는 구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담감이 없진 않았죠. 네. 와, 3라운드에서 2-2까지 가네요. 네. 아, 다시 역전. 다잡았던 승리를 놓친 남기일 감독은 아쉬운 감정을 숨기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수비 쪽에서 좀 지키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냥 집에. 결과가 1무2패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혼란스럽고.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뭐가 문제지 하면서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멘탈이 다 나가서 쉽지 않은 예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다시 원점으로. 맞아요. 제주는 사실 K1 승격 1순위라고 올 시즌에 모두가 예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3경기를 치른 현재 지금 순위가 1무 2패로서 승이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예정 죽기 살기로 이제 준비를 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경기 전날도 감독님하고 이제 선수들하고서 미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선수들과 차를 마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내일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편안하게 우리의 플레이만 좀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리그를 계속해서 해나가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천전이지만 나는 리그의 한 경기라고 생각한다. 이 경기를 잘 넘기면 우리에게도 좋은 앞으로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 의욕이 넘쳐서 오버패스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서로 다른 의미로 물러설 수 없었던 양 팀. 그렇게 1진 1퇴의 공방을 거듭하고 맞선 지 90분. 전광판의 시계가 멎었습니다.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나왔네요. 네. 3분. 연장되네요. 그 부천전이 잘못됐으면 너무 시즌이 힘들어졌을 거라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부천전이 가장 저희가 좀 발전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안현범이고요. 안현범 쪽으로 왔습니다. 안현범. 여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네. 또 이 부천에서 꼭 이겨야 돼. 부천.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네요. 수거를 그 시간에 들어간 게 제일 문제이죠. 네. 그럼요. 마음속에 있던 부담감을 조금 다들 털어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1승을 함으로써 이제 아 이제 조금 잘 되겠다라는 그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좀 신라의 희망 같은 거를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모든 선수들이 이제 아 이제 됐구나라고 첫 승하기를 좀 많이 기다렸거든요. 전부 다 승리를 하고 나니까 선수들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구나. 조금씩 조금씩 이제 팀이 서로 간에 유대관계를 좀 가지면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가 그때부터 생겼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승리의 맥을 뚫은 제주. 이때부터 그들의 믿을 수 없는 질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8일째잖아요. 그렇죠. 자, 조금 기다렸다가 이런 분위기를 타야 되거든요. 맞아요. 구세를 몰아서. 야. 언제부터 상위권을 치고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냥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서. 자, 내고 갑니다. 안녕 아베이커. 그리고 이 시기 제주에는 승격의 탄력을 더한 슈퍼 루키가 등장합니다. 자, 이동규 슛. 자, 들어갔습니다. 자, 이동규의 골입니다. 누군가가 나서야 할 때, 누가 좀 팀을 이끌어줘야 할 때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이동윤 선수가 나타날 줄은 저도 잘 몰랐었어요. 확실히 그 골 넣고 나서부터 조금씩 자신감이 더 생긴다고 느꼈어요. 한 조각씩 승격을 향한 퍼즐을 맞춰나가는 제주 유나이티드. 리그를 치르는 과정에도 경기장을 찾을 수 없는 팬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제주는 멀지만 가까운 곳에서 팬들과 승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반대쪽이 있고요. 가는데 바로 갑니다. 한편 수원은 전남에게 뜻밖의 일격을 당하며 덜미를 잡혔고 제주는 다시 선두를 탈환합니다. 결정적인 길목에서 전남이 수원의 반등을 갖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대열을 잡았습니다. 네. 솔직히 쉽게 가고 싶잖아요. 좀 독보적이고 싶고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 얘네들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다른 선수들과 얘기를 나눠봐도 그렇고 근데 많이 지기더라고요. 시즌 내내 나란히 달렸던 제주와 수원.
결국 승격의 행방은 수원과의 정면 승부에서 갈리긴 했습니다. 우승의 구분능선에 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해도 그 경기 전에는 전날에도 잠도 잘 못 이루고 생각도 많이 들고 경기 전까지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 제주가 이기면은 사실상 승격이 확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승을 꼴 기퍼 그 위에 세 명의 수비 선수 정은구와 권한진, 김호규 미드필더 허리라인입니다. 정우재와 이창민, 김영욱, 안현범 그리고 세 명의 공격 라인 강윤성과 진성욱, 이동률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나쁨이 왔고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감동이 왔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항상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다. 벼르고 벼른 최종전 제주는 경기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뭐 승점 차가 크게 나지 않으면 저희가 수원FC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좀 그런 걸로 좀 끝까지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터진 선제골. 제가 차고도 어우 잘 찼다 그냥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그냥 사인이 한 번만 잡고요. 사인이 들어왔어요. 꿈이로 나왔는데 박상중 뒤에서 뒤에서 들어갑니다. 두 헤비급의 대결은 제주의 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다. 결과를 바라보자면 제가 원했던 결과지만 정말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좀 정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자리를 찾아가야죠. 기쁘고 좀 행복한 순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제 겨우 제자리에 왔다. 미래는 진짜 밝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목표하는 ACL 계속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승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이 팀의 감독이 한 번 되고 싶어요. 솔직히. 정말 팀 사랑이 네. 엄청난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마지막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주 유나이티드 FC가 이제 승리하고 1부에 왔습니다. 그렇죠? 네. 네. 2020 K리그2 26번째 라운드 홈경기에서 연속 3골을 넣으면서 서울 이랜드를 상대로 3-2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날 승리로 K리그2 우승을 확정 짓고 한 시즌 만에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했는데요. 네.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주의 우승 레이스는 끝났지만 제주의 질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즌도 더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제주 유나이티드 화이팅! 네, 정말 파이팅이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무엇보다 정말 연습에 또 연습 훈련을 계속했어요. 네. 우리 선수분들, 감독님 그리고 응원하는 많은 팬 여러분들의 힘이 다 모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2주 동안 우리 또 유나이티드 FC 소식 전해주신 지다희 씨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별책 부로 시간인데요. 김은지 기상캐스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네, 김은지 기상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만에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어떤 소식 네. 준비하셨죠? 오늘은요, 연말을 맞아서 올 한 해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영상들을 준비했는데요. 연말이지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다 보니 바깥 활동이나 모임보다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네. 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수월을 포함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국민 행동수칙 영상이 올해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지금 영상 함께 다시 보실까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이걸 가장 많이 봤군요. 네. 저도 이거 많이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나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정말 이렇게 영상에서 나왔던 거 우리가 다 반드시 잘 지켜서 빨리 일상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네. 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자 그럼 다음 소식은요? 두 번째 소식은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재미있고 아, 유쾌한 소식을 좀 준비했는데요. 좋아요. 네, 올해 가장 유행했던 춤과 좀 노래가 있거든요. 뭘까요? 올해 가장 네. 뭐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당연히 BTS죠. 어, 다이너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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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BTS도 물론 대단했지만 정답은 아쉽게도 아닙니다. 아, 어, 그래요? 챌린지 열풍을 일으킨 노래가 있었죠. 아, 아무 노래? 아무 노래 네, 챌린지. 지코의 아무 노래인데요. 맞습니다. 이 노래에 맞춰서 이 춤을 추는 챌린지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 챌린지로 화제가 된 분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예,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김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기온은 쑥쑥 올라서 한낮에 서울은 10도, 부산은 13도까지 오르면서 마치 초봄처럼도 느껴지겠습니다.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인지 너무 잘 쓰시죠 너무 예뻐요 네. 네.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TMI로 말씀드리면 무용과 결혼하셔서 무용 선이 남다르세요 그 반대로 블루투스 켜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이 MBC의 이상 캐스터라고 불리는 김가영 씨인데요. 실제 뉴스 영상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실제 뉴스 영상은 아니고 이 아무 노래 챌린지를 위해서 만든 네.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의 인기가 높아져서요. 조회수가 무려 1,000만 뷰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기에 힘입어서 가수 지코 씨가 직접 뉴스에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저희 같이 분장실에서 봤잖아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일일 기상 캐스터로 변신하셔서 김가영 캐스터와 함께 신곡을 춤추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뉴스에서 그때 저는 분장실에서 이제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지코를 보게 되다니 되게 반가웠던 네.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다음 소식은 또 어떤 걸 준비하셨죠? 네, 다음 소식은요. 좋아하는 이 가수의 라이브를 직접 옆에서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녹아내릴 것 같아요. 녹아내리죠. 녹아서 사라질 것 같아요. 제 몸이. 영상 함께 만나보시죠. 네. 녹아내릴 준비. 네. 함께 만나보시죠. 제 근처에서 일하다가 신용재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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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이들이 지금 네. 일반인으로 노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또래가 다르면 네.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네. 또래 친구들은. 수많은 장면 중에 너무나 저 너무 것 같아요. 표정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놀랬어요. 일반인이 이렇게 노래를 한다고. 어디서부터 하고 있죠? 어쩔 줄 모르는 저 아이들의 모습. 남자 어린이는 울 것 같아요. 네. 곧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요. 감동했어요, 감동했어요. 뭐야, 이 아저씨 이런 거. 이 정도면은 가수의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물론이죠. 아, 진짜요? 오, 제하세요. 고마워요. 노래 들어줘서 고맙고 네. 혹시라도 제가 가수 데뷔하게 되면 네. 많이 응원해줘야 돼요. 네. 오케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네, 건강하세요. 그쪽. 안녕하세요. 제 친구 귀엽네요. 아, 귀엽네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부터 네. 되게 추워있는데 네, 네. 영상 보고 더 닭살도 타서 지금 너무 따가워요. 옷이 따가워요. 아, 진짜 너무 저도 지금 따가우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 노래를 엄청 잘하고 가창력으로 유명한 신용재 씨가 출연을 네. 하셨는데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조금은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몰라본 거죠. 그렇죠. 그게 영상의 재미를 더했는데요. 이 혹시 직접 이 가수의 라이브를 들어보고 싶은 가수가 있나요? 저는 좋아하는 가수가 정말 너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저는 악뮤. 악뮤의 라이브를 악동뮤지션 악뮤죠. 실제로 그렇군요. 들어보고 싶어요. 네. 현장에서 들으면 정말 소름 돋는다는 네. 게 남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시리즈로 있는데 아, 시리즈가 있군요. 네, 백지영 씨와 임창정 씨가 올라와 있는데
백지영 씨 영상, 임창정 씨 영상도 강추합니다. 정말 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그것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표정이 아주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임창정 씨는 근데 애들이 알더라고요. 알겠죠. 아, 하긴 그쵸. 네. 워낙에 또 예능에서도 많이 보니까 네, 알 것 같아요. 방송 맞아요. 많이 하니까 알 수도 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자, 계속해서 외람된 문화생활 이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외람된 문화생활 우리 이은정 씨를 만나봐야 되는데요. 네. 자, 그나저나 우리 어떤 소식이 오늘 준비되어 있는지. 오늘은 김한화백님의도 작품 세계 또 새롭게 네. 개관한 또 미술관 함께 갔다 왔고요. 용혜숙 작가님 또 심오하고 네. 아주 네, 퀄리티 높은 작품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1년 동안 정말 그러네요. 화려하게 만들었네요. 춤을 많이 이것도 무슨 아니, 진짜 열심히 살았네요. 아, 제가. 아니 나 진짜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어머 나 아니 진짜 나 별짓 다 했네요. 따뜻했던 봄부터 시작했던 외람된 문화생활이 어느덧 살을 내이는 겨울 이 순간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매주 여러분을 설레게 했던 외람된 문화생활 오늘도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감독님.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지금 홀수가 왜 이렇게 커보이죠? 위에 자켓이 남해 오시죠 남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진짜 축하드리는 마음에 오늘 제가 좀 댄스로 조금 어떠신 괜찮으셨어요? 아 이제 좋았어요 민망하셔서 네. 아예 아닙니다 대표 작품인가요? 아, 이 작품은 아버님이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그리신 작품입니다. 네, 제목이 폭우의 여인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여인이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의 어머니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 엄마 또 제가 오늘 또 이 작품을 보니까 굉장히 그 저를 위해서 또 평생을 또 이렇게 항상 뒷바라지해온 어떤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네요. 엄마 보고 싶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참 많네요. 네. 따뜻함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참. 간장님 근데 제가 아까 전부터 느낀 건데 이 그림을 봐도 아이를 들쳐매고 열매를 따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막 고생을 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어떤 느낌을 좀 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작품은 아버님 곁에 항상 이 작품이 있었어요. 아버님 침실에 네. 딱 한 점 걸려있던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저희 아버님을 업고서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신 그림이 아닐까. 진짜 이런 유년의 기억들 사실 뭐 엎혀가지고 기억이나 나겠냐고요. 그런데 참 그때 어머니와 함께했던 이런 소실적인 기억들을 남겨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진짜 이런 그림 보니까 진짜 저 또 엄마 또 생각이 나네요. 또 어머니 생각이 나십니까? 그 어머니야. 어려운 작품들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오셔갖고 구경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1층에는 아버님이 쓰시던 유품들, 화구들 이런 거를 모아놔서 그거를 보시고 작품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오세요. 사라진 어느 봄날 밤에서 시작된다. 왓 18컵. 용혜숙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왓 이게 뭐니 이런 의미인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제주도 말로 그게 밭이라는 의미로 보통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거로마을이잖아요. 네. 거로마을에 이제 큰터왓이라고 예전부터 불리웠던 밭이 있었고요. 그 밭 주변으로 모여 살던 옛 마을이 있었는데 하룻밤에 불태워져서 그 마을이 사라졌대요. 아래쪽에는 또 본율동이라고 또 그 역시 또 사라진 마을이 또 화북천을 끼고 돌아요. 그래서 화북천을 따라서 많이 길을 다니다가 제주 4.3 뭐 이렇게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모두가 어떤 정도의 그 역사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회복되기 어려운 어떤 것에 대해 삶에 대해서 이 닦는 동안 좀 치유를 한다 그럴까요? 그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게 된 퍼포먼스입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에요, 작가님? 제가 시댁이 독일이에요. 그 독일 분한테 들은 얘기가 이제 이 동그란 원을 보면서 좀 떠올랐는데 독일에 이런 말이 속담 같은 것들이 있대요. 그 고양이가 그 솥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솥 주변을 못 떠난다라는 속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뜨거워서 먹지는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역사를 치유되고 또 이렇게 떠나고 싶지만 사실은 또 그 떠나지도 못하고 그 역사 속으로 진짜 들어가지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를 좀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시죠? 작가님 너무 깨알같이 나왔다. 굉장히 큰 터네요. 네, 굉장히 엄청나게 넓은 터를 지금 공사 중인 공간인데 네. 마치 발굴하는 현장처럼 이렇게 드러나져 있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아마 사라질 장면이겠죠? 결국은 이 돌은 아마 파쇄되거나 그렇게 해서 평타나 작업하는 과정 속에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금 왓이 사라진 어떤 마을이잖아요. 네. 같은 맥락에서 이거는 현재, 그것은 그 이야기는 과거 네. 두 개의 레이어가 또 사라짐으로 만날 수 있는 너무 심오한데 너무 매력 있어요. 네, 일상에서 발견되는 이 주변 물체들이 어떻게 예술적인 맥락에서 시각화될 수 있는지 또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물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또 쓰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또 환원될 수 있는 또 그런 즐거움도 맛보시길 바라고요. 또 역사를 또 품고 또 아픔을 품고 상처를 품고 제주에 이제 머무시는 분들께 사물들 뒤에 숨은 또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치유나 뭐 위로를 또 함께 공감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왓 18컷.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문정 씨는 가만 보면요, 오히려 약간 좀 점잖은 작가님들 만나면 더 이게 끼가 막 발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프닝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봄부터 정말 열심히 지금 많이 겨울까지 많이 했구나. 예. 퍼포먼스를 정말 많이 했구나. 혹시 보면서 좀 뭐 후회되거나?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아, 약간 네. 솔직히 다 마음에 들긴 해요. 솔직히 뭐든 막춤이든 뭐든 다 마음에 드는데 네. 저 그 곤장 맞는 거 좀 웃긴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지금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그때는 내가 리얼하게. 약간 초보였다는 게 느껴져. 아, 약간 좀 아직은 어렸던 방송인이지 않았나 이런 게 좀 느껴지고 지금 하면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래요. 또 어딘가에서 또 다른 곳에서 또 곤장을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아, 이번에 좀 다른 퀄리티로 또 나가겠죠. 다음번에. 그래요. 네. 정말 이렇게 쫙 잠깐 모아서 보니까 아, 정말 한 해 동안 우리 윤정 씨가 정말 곳곳에서 고생이 참 네. 많았구나. 그리고 끼를 여기저기 잘 이렇게 네. 흘리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진짜 작가님들과의 케미가 정말 저는 잘 맞아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
진짜 방송이 일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내가 편안하게 진짜 마치 인생의 여행을 오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서 진짜 친한 친구와 소통을 하듯이 그렇게 카페에서 만나서 하듯이 방송을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그 누구보다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와랑와랑 TV가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저희 와랑와랑 TV는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새해에 새롭게 좀 단장을 좀 새롭게 바꾸어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올 한해 와랑와랑 TV를 또 아끼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서로서로 또 응원하고 배려하고 힘도 이렇게 주면서 앞으로 좀 더 힘을 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고맙습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